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라이브박스의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 그동안 보셨던 수동 제품이 아니라 충전까지 가능한 제품인데 집에서 사용하시면서 캠핑 혹은 여행에서도 한몫할 것 같은 제품입니다. 그런데 심지어 요 녀석 원두와 캡슐까지 된다고 하니까 우리 빨리 알아보도록 하죠. 마음이 너무 급해서 먼저 사용을 해봤습니다. 기본 제품만 구매하시면 제품의 이동 및 보관의 편의성을 올려줄 수 있는 베이지 색상의 파우치와 충전 케이블을 두 개 동봉해줍니다. 이건 조금 센스라고 느껴지는 게 야외에서 사용할 때나 집에서 충전하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충전은 최대 5V에 2A를 권장하기 때문에 고속은 어렵다는 거. 보통 수동형 제품은 저도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적당한 압력을 생성해 줄까라는 생각에 망설여졌는데 요 녀석은 525g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에 수동이 아닌 전자식으로 18바의 압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또 원두와 캡슐 커피 두 가지 호환된다고 하는데 처음 제품을 받으며 캡슐 필터라서 저 역시 캡슐로 먼저 간단하게나마 내려볼까 합니다. 오늘은 테스트를 위해서 네소프레스 호환 캡슐 그 중에서도 던킨 디카페인으로 뽑아볼 건데 일단은 롱거로 뽑아봤습니다. 근데 이거 디카페인이 맞나 싶은 비주얼인데 여튼 라이브박스는 그냥 최대까지 넣어봤습니다. 원래 눈금상 50ml, 60, 70 그리고 맥스가 있는데 원두까지는 해야 하니까 또 저는 진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전체적으로는 맥스로 가겠습니다. 일단은 크레마가 형성이 된다는 게 놀랐고요. 롱고보다는 물의 양이 약 100ml 정도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하게 보입니다. 그러면 에스프레소 샷으로 한번 내려볼게요. 에스프레소 샷이 약 40에서 80ml 정도인데 같은 캡슐 기준으로는 라이브박스 머신이 조금 더 많이 뽑혔습니다. 맛은 라이브박스 제품이 육안상으로도 조금 더 많이 나와서인지 아주 조금 덜 진하고 비교적 부드럽더라고요. 이러니저러니 해도 휴대용 제품이 이 정도를 뽑아낸다는 게 놀라운데 확인을 해보니까 고정형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추출을 위해서 결합시 추출 구멍을 더 확실히 뚫어준 것 같더라고요. 캡슐로 즐기셔도 좋겠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원두로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가루 밸브부터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. 분해 결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해보신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. 그래도 좀 비교적 고급스러운 커피를 먹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요 정도는 휴대성이잖아요. 원두는 곱게 가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극한의 상황을 위해서 대충만 갈아보도록 할게요. 마찬가지로 야외 나가서 정확한 계량이 힘들 거라는 가정하에 대충 뭐 푹 담아서 했다라는 가정하에 템핑까지 하면 좋겠지만 땜핑 느낌으로 내 살며시 지려 밟아주고요. 사실상 이게 좀 본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평소 먹던 것보다 원두도 대충 갈았고 평소보다 뭐 땜핑이라고까지 할 건 없겠지만 조금 더 뭐 대충 더 했어요. 과연 나오기는 할까?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. 왜냐면 가끔 좀 삑살이 난다고 하잖아요. 그것도 좀 생길까봐 혹은 좀 막힐까봐 막혀서 안 나올까봐 뭐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나옵니다. 어디까지나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원두 상태라든지 뭐 분쇄도라든지 그런 걸 배제하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나 야외에서 뜨거운 물을 구하지 못할 때 찬물로 내려볼 수는 없을까 하고 좀 진행을 한번 해보는데 아무래도 압력 제품이다 보니까 압력으로는 작동을 하는 건 같아요. 그런데 처음에 이 형태만 봤을 때는 맛이 전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가벼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맛까지는 들더라고요. 기계적인 소음은 분명히 있지만 전문 머신급의 큰 소음은 아닙니다.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 번에 내릴 수는 없고요. 하지만 휴대도 가능하면서 캡슐과 원두를 자동으로 즐길 수 있기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텀블러 사이즈에 더 디테일한 성능을 바라기에는 저도 양심은 있는 편입니다.
대신에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거치대가 하나 발매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러면 물도 커피도 채우고 작동할 때 조금 더 멋스러우면서 인테리어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활용도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더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. 네,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